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해외 뉴스, 외신 뉴스 전해드리는 펭귄펭귄이고요. 네, 오늘은 미국 NBC 뉴스랑 미국 CNN 뉴스 이두 가지 뉴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그럼 한번 같이 봐요. 네, NBC Nightly News. Nightly News라고 하면은 아이고, 왜 이래? 나이틀리 뉴스, 나이틀리는 뭐죠? 밤마다 뭐 이런 뜻인데, 밤마다 하는 뉴스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 나이틀리 뉴스는 굉장히 오래된 뉴스라서 미국 사람이면 다 알고 있고, 미국에서 살지 않아도 아주 유명한, 아무튼 여기 미국 관련, 미국에 갔다 왔다거나 뭐 미국 좀 있었다거나 그러면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뉴스 채널이거든요. 이게 70년대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70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8, 9, 0, 1, 2. 한 50년 됐네요. 그죠? 아무튼 엄청 오래된 방송, 그 장수하고 있는 뉴스 채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 더 있는 건 이제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디클레어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인칭이기 때문에 S를 붙였고, 네. 내셔널 이머전시라고 해서 지금 국가, 적인 어떤 국가 비상 상황 뭐 이런 선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잖아요. 네. 포 코로나 바이러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지금 비상 상황 뭐 이제 그런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어쨌거나 이 뉴스 한번 볼게요. 네, MBC 뉴스부터 봐요. 네. 봅시다. Social distancing. New York's governor banning gatherings over 500 people. California. 그 뉴욕스 거버너라 그랬죠. 네, 뉴욕 주지사가 그 벤이라고 했죠. BAN 벤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금지하고 있다. 500명 이상 사람한테 모이는 거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했죠.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New York's governor banning gatherings over 500 people. California banning events of 250 or more. 네, 250라고 한거 들으셨어요?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캘리포니아는 250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ocial distancing. New York's governor banning gatherings over 500 people. California banning events of 250 or more. 250 or more. 왜 250라고 그랬을까요? 네. 2하고 25라고 그랬잖아요. 아, 25래. 50. 2하고 50이라고 그랬죠. 250이에요, 사실 그게. 250을 저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앞에서는 500이라고 그랬죠. 500을 500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 캘리포니아 얘기할 때는 Governor banning gatherings over 500 people. California banning events of 250. 250라고 했죠. 네, 250는 250. 저렇게 숫자를 250로 쓸수 있지만 저렇게 잘라서도 뉴스에서도 사용할 만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요. 호텔에서 방번호를 영어로 얘기할 때, 네, 저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 자리. 10층 이하면 세 자리잖아요. 그렇죠? 10층 아래다. 그러면 세 자리면 앞에 거, 제일 앞에 거 그냥 부르고 뭐 7층에 몇 호랄까요? 7층에 11호다. 11호다. 그러면은 711이다. 그러면은 711이라고 그러면 돼요. 711. 앞에 것만 단독으로 하나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개.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만약에 19층에 있는 11호다. 그러면 1911이겠죠? 그러면 두 자리로 잘라서 얘기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연도 얘기하듯이 연도 얘기할 때도 지금 2020년을 2020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19층에 11호다. 그러면 1911 이렇게 하면 11 맞죠? 네. 1911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 근데 지금 여기 이거 보이세요? 지금 캘리포니아 얘기하면서 보여준 이 화면이 LA에 있는 스테이플스 센터라고 농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농구 경기장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큰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 그 정도예요. 그만큼 큰 농구 경기장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당연히 이제 한동안 문을 닫겠죠. 네, 좀더 볼까요? 250 or more.
Now some states closing all public schools. Also tonight across the 학교도 다 문을 닫고 다 퍼블릭 스쿨 다 공립 학교는 다 문을 닫고 미국은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죠. 네, 문은 다 닫는데요, 일단. 그리고 Country the mass cancellations. Mass cancellations라고 했죠. 이거 어제 많이 어제 그제 계속 했던 단어죠. Mass 엄청난 양의 지금 취소, 캔슬이 지금 있다. 네, 브레이킹 뉴스예요, 계속. We're going dark. Disneyland and Universal Studios Hollywood shutting down. March Madness across the country the mass cancellations Broadway going dark 브로드웨이도 그렇고 Disneyland 디즈니랜드도 그렇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할리우드도 March Madness called off the NBA MLB and NHL delaying their seasons in their seasons라고 그래도 전부 다 이제 지금 스포츠들이 스포츠 경기 시즌인데 우리도 야구 경기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더 들어볼까요? In their seasons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양구 경기 시즌이라 그러는데 이 in season을 어떻게 쓰냐면 그 제철 과일을 얘기할 때도 in season을 써요. 지금 봄이잖아요. 지금 딸기가 제철이죠. 그러면 strawberries are in season이라고 얘기해요. 이 스트로베리가 딸기인데 strawberries라고 해서 복수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딸기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the strawberries are in season. 네, 복수니까 R을 붙였고 in season이라 그러면 아 지금 딸기가 제철이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은근 많이 쓰거든요. 네, 되게 쉬운 단어인데 네, 잘 모르면 못 쓰는 거 알면 또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거. 네, 좀 더 볼게요. A second NBA player testing positive. 두 번째로 NBA player NBA 선수가 지금 또 양성이 나왔네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누군가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또 누군가가 나왔어요. And Hollywood legend Tom Hanks and his wife Rita Wilson infected. 그리고 지금 톰 행크스랑 리타 윌슨, 리타를 리라라고 하죠. 리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가운데 T가 들어가면 발음을 디귿처럼 얘기해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A second NBA player testing positive and Hollywood legend Tom Hanks and his wife Rita Wilson infected. The stock market in free fall. Stock market free fall이라고 그랬죠. 네. 주식시장이 free fall이라고 그랬잖아. Free fall 하면 전 딱 보자마자 fall인데 어떤 fall? Free fall. 자유낙하. 그냥 뭐 툭 하면 휴 하고 내려가는 그런 자유낙하인데 이걸 찾아보니까 가치가 아주 급락할 때 프리폴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여기 다시 이제 CNN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National Emergency라고 했을 때 그 뉴스 관련해서 좀 볼게요. Oh, 왜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죽었구나. 다시 한번. 네. 이거는 뉴욕주 지사가 그거 드라이브 투로 한다고 했던 거 그거가 이제 됐거든요. 그거 관련 뉴스더라고요, 보니까. In New Rochelle, New York, a drive-through coronavirus testing center just opened. Just open이라고 그랬죠. Drive through testing center opens in New York. 컨테인먼트 존. 예, 컨테인먼트라고 하면 컨테이너 제가 어제 말씀했듯이 컨테이너는 뭔가 이렇게 좀 봉쇄하고 꽉꽉 막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컨테인먼트 존이라 그러면 뭔가 좀 봉쇄되고 억제되고 방지되고 뭔가 꽉 눌린 것 같은 그런 존이라고 해서 그런 지역 딱 그런 스팟 굉장히 좁은 어떤 그런 구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어쨌거나 뉴욕에서 지금 그런 게 지금 생겼어요. 네, 처음으로 생긴 걸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 볼게요. There are six lanes. This facility can do about two. 여섯 줄이 있고 이 시설에는 there are six lanes in this facility라고 얘기했죠. 네, 뉴욕 주지사예요. 뉴욕 시가 주지사라고 했으니까 뉴욕 주에 있는 주지사예요. 거버너. 네. There are six lanes. This facility can do about 200 cars per day. 200 cars. 네, 200대가 per day라고 그랬죠. 하루에 200대. 된다는 거죠. The instruction. The instruction이라죠. Instruction은 뭐 설명서, 뭐 지시. 근데 여기서는 with windows rolled up. Windows. The instruction 하고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이제 windows rolling up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There are six lanes. This facility can do about 200 cars per day. The instruction approach with windows rolled up. This is where we are now. 네, this is where we are 라고 하면서 약간 슬프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rolling up이라 그러면 왜 우리가 창문 닫다 그럴 때 cross로 쓰잖아요. 네. Cross the windows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rolling up이라고 roll이라 그러면은 rolling 하면 roll 하면 뱅글뱅글 돌리는 그런 이미지 있죠. 그러니까 roll 하고 up이라 그러면 뱅글뱅글 옛날에 지금은 차가 그냥 버튼 누르면 이제 그 창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 옛날 차는 정말 오래된 차 옛날 차들은 보면 이렇게 뱅글뱅글 뭘 돌려야 안에서 돌려야지 창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rolling up 하면은 거의 다 올려서 창문 닫고 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The instruction approach with windows rolled up. This is where we are now. 네, 되게 슬프게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기 질병 그거기 때문에 이제 문을 항상 닫아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네, 좀 안타깝고 슬프죠. 사실 되게 사람들끼리 접촉을 할 수가 없고 막 그러니까. 네, 또 다시 또 볼게요. More than a dozen states. More than a dozen states라고 했죠. 제가 이걸 왜 보냐면 a dozen이라고 그랬죠. A dozen, two dozens 뭐 이렇게 나가는데 a dozen이라고 그러면 그냥 하나 dozen이죠. 그러니까 하나 dozen이라고 그러면 dozen이 12개잖아요. 네, 연필 한 다스 할 때 12개잖아요. 그렇죠? 12자루. 미국에서 좀 다른 게 12를 12를 쓰지 않고 더즌을 훨씬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미국 영어에서. 그리고 쿼터라고 해서 그 미국 동전 쿼터가 4개 있으면 1달러가 되거든요. 쿼터 동전이. 네, 4분의 1달러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쿼터도 엄청 많이 쓰고 그다음에 커플도 많이 써요. 2를 안 쓰고 두 개 할 때 어 커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두 개 라는 거를 2라고 해서 2라고 쓰지 않고 a coupl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quarter는 4분의 1 엄청 많이 쓰고 저게 얼마나 많이 쓰냐면 그 미국에서 운전을 할 때 그 내비를 켜고 운전을 하잖아요.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내비를 켜죠. 내비를 켜면 우리나라에서 내비게이션 내비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GPS라고 얘기하거든요. GPS를 켜고 운전을 해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목적지에 뭐 1km 남았습니다. 500m 남았습니다. 300m 남았습니다. 목적지에. 뭐 목적지까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예를 들어 뭐 a quarter of a mile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a quarter of mile, a mil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4분의 1 마일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4분의 1이 또 얼마냐.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1마일이 1.6km거든요. 거의 대충. 그러면 1.6km면은 1600m잖아요. 그러면 a quarter of a mile 이러면은 그게 4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단위를 미국은 마일을 쓰고 우리는 킬로미터를 쓰잖아요. 거리 할 때. 그러니까는 그만큼 뭐 그 GPS를 켜놓고 운전을 할 때 quarter, 뭐 a quarter of a mile 아무튼 quarter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여기서도 더즌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정말 미국식. 네. 예, 일단 볼게요. Have closed all schools. Many more cities and districts doing the same. Los Angeles, the second largest school. 잠깐만요. 또 조금 더 돌려 볼까요? 아무튼 숫자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 아, 여기 나오겠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아까 250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그 250을 250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뉴스에서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주가 나오는데 아까 그 250가 어디였죠? 캘리포니아였죠. 같이 볼게요. 100 people or more in Maryland and California. 네, 메릴랜드랑 그다음에 캘리포니아가 나왔어요. 지금 이건 지도를 뚝 잘라서 갖다 놓은 것처럼 이 주의 형태가 그대로 나오는데 들어볼게요. And the bar now set at 250. 네, 여기서는 250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네요. 같은 내용인데 그냥 말하기 나름인 것처럼 250라고도 하고 250라고도 얘기했어요. 그죠? Disneyland California now shutting. 디즈니랜드가 셔팅 다운인 거 같아요. For the first time since 9/11. 디즈니랜드가 9/11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들어볼게요, 다시. Now set at 250. Disneyland California now shutting down for the first time since 9/11. Tamara Jackman just arrived. 네, 이분은 네, 이분의 이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just arrived라고 했 arrived라고 했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죠? 그 디즈니랜드나 이런 거 우리 그 캐릭터 관련해서 이런 놀이동산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애들을 가고 애들이 많이 가고 애들을 위한 곳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가고 커플들 아니면 갈 때 그 애들을 데리고 간 어른들이 가는데 실제로 미국 놀이동산에 가서 보면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추억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되게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가면은 굉장히 많은 그 애들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그 계층의 그 아 세대 다른 세대의 그러니까는 애들도 있지만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기의 그 추억이 있는 그 캐릭터를 즐기시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뭐라 그러시나? For a 10-day trip. 아, for 10-day trip이라 그러죠. 방금 도착했고 10일짜리 여행을 왔대요. 네. Just very frustrating. Oh, just very frustrated라고 그러죠. 네, frustrated라고 하면 굉장히 좌절스럽고 실망스럽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영어 시험에서 영어를 이제 시험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지문을 쭉 읽고 나서 그래서 뭐 거기 나오는 뭐 계속 뭐 여기 나오는 누구의 심정은 이러면서 막 이모션을 그 감정을 물어볼 때 frustrated라는 말을 쓰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9/11, Tamara Jackman just arrived for a 10-day trip. Just very frustrating. 아무튼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아무것도 이렇게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진짜 막 그런 우리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제 채팅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이제 그런 말 We have no control라고 해야죠. I have no control 또는 out of control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뭐 이제 그렇게 그냥 영향만 받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 단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볼게요. More dominoes falling. Disney World, Florida. 들으셨어요? Dominoes falling이라고 하죠. 왜 우리 그 게임 중에 도미노 게임 하면 하나만 탁 밀면 뚜뚜뚜뚜뚜 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같은 식으로 지금 다 More dominoes falling. Disney World, Florida. Universal Studios, the Smithsonian, Seattle's Space Museum. 다 같이 이제 LA's 50th annual Pride Parade already postponed and it wasn't scheduled. Until June. Until June까지 지금 다 많은 것들이 지금 포스트폰 됐다고 연기됐다고 그러죠. 지금 그러고 이제 각종 스포츠들도 나오네요. 스포츠. And sports. Adding to that growing list of delayed or suspended seasons, the fabled mask. 아 여기는 사실 그 스포츠가 굉장한 산업이잖아요. 그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고 저기 선수들만 해도 진짜 천문학적인 몸값이고 몸값을 가지고 뛰고 막 그런데 아무튼. 여러 상황이 지금 다 좀 바뀌고 있죠. 막 진짜. 아무튼 이건 또 뭐지? 아, 호텔이다. 볼게요. 네. 웨스틴이라는 국제적인 어떤 그 세계적인 그 브랜드 호텔이 있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되게 또 신기한 게 나와요. Texas Medical Center. They're now sanitizing rooms with a robot. 아, 세니타이징 하는데 로봇으로 한대 위드 로봇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살균 세니타이징이 살균하고 소독하고 그런 건데 그게 지금 로봇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We are the first hotel in the country to have adopted this technology. 자기네들은 첫 번째 호텔이고 그 뭐지? 그 어댑티드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를 어댑트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다. 미국에서 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와요. 볼게요. 네. 코스트코인 것 같죠? Three stores around the country. This the new normal. This is new normal이라고 그랬죠. 네, 이거는 그냥 새롭지만 이거 이제 정상적인 거다. 그냥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음식이 비어 있는 음식이 차 있지 않고 다 나가고 없는 이런 상황. The whole route's on the west side of Manhattan. Okay. 이제 빵이 있는 코너가 이제 빵이 없죠. 다 나가고 또 채워놓고 그냥 그런 상황. And every single supermarket is just completely wiped out. Yeah. Completely wiped out 이라고 그러죠. 다 이렇게 다 나가고 없다는 거죠. Wiped out이라고 그러면. And I can't even keep up.
Bare shelves, long lines. 오, long lines. 이거 보세요. 이막 사람들이 여기 뭐 그런데 이제 막 뚝뚝 떨어져서 있고 거리를 둬야 되니까. Growing anxiety. anxiety로. 아, 다 이제 염려되고 뭔가 이렇게 불안불안한 그런 것들이 되게 커지고 있고 상황이, 그죠? 아, 아무튼 그러네요. 지금 미국이 지금 내셔널 이머전시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디클레어하고 나서 이런 상황. 디클레어 한번 볼까요? 네. Declare. 디클레어는 선언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 디클레어를 제일 많이 보는 곳은 공항이에요. 저런 어떤 공식적인 거를 뭐 매일같이 발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서 신고한다. 세금, 소득 신고한다. 이럴 때 예, 여기도 세금도 그렇고 뭐 세관 이런 거 과세. 그러니까 All income must be declared라고 됐죠. 모든 소득은 income은 다 must be. 그러니까는 반드시 해야 된다. declared. 네, 신고되어야 된다 이 말이고.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하면 신고할 거 있으세요? 뭐 세금 낼 거? 그러니까 세관에서 뭐 얼마 이상 사면 그 나라 대 나라로 들어올 때그 국제선 비행을 이용할 때 이제 이런 걸 하죠. 국내선은 아니지만 국제선은 왔다 갔다 할 때는 세금 내야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아무튼 그러네요. 지금 아무튼 미국 상황 봤어요. 펭귄펭귄이었고요. 네, 외신 뉴스, 해외 뉴스 전해드리는 펭귄펭귄이었어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Bye. 안녕.